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노이즈 아이솔레이터 들어가 볼게요. 저 노이즈 아이솔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웨이버사에서 뭐 쓰시는 분, 혹시 노이즈 아이솔레이터 쓰시는 분 지금? 아, 한 분, 어, 뭐, 네? 어쿠스틱 리바이벌 거 넷플터 써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오늘 저게 궁금하셨어요. 아, 이게 궁금해서 오셨어요? 근데 노이즈 잔성 영역이 서버하고 아이솔레이터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영역이죠. 보통 아날로그 단에는 저렇게 못해요. 노이즈 장치를 계속 연결해서 쓰고 있잖아요. 아날로그 단은 그렇게 되면 분명히 왜곡이 돼서 못 쓰지만 디지털 쪽은 충분히 이렇게 다단계로 이렇게 노이즈를, 물론 그것도 이제 투마치면은 역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저 허브 쪽에서 노이즈 그 차단한 거하고 지금 랜 아이솔레이터가 또 차단하는 노이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랜 케이블이 또 관여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기다가 노이즈 아이솔레이터만 추가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어떠세요? 일단 최성수 씨는 발성이 트인 걸로 들렸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기타 부분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되게 뭔가 많이 껴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도 거쳐지면서 뭔가 좀 음악이 기타 하나 뭐 이런 게 단단해졌다 는 게 들리고 라트라비아타는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뭐가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오디오 하신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는 음악은 좋아해서 음악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클래식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팝이나 가요는 잘 모르는데 그냥 클래식을 좀 많이 들어서 그냥 음악은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되게 날카로우신데. 또 뭐 하실 말씀. 이건 어떠세요, 지금 이거? 예. 일단 첫 번째 노래도 콘트라베이스인가요? 뒤에 베이스를 등장하는.
그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이 느꼈고 두 번째에서도 베이스 선율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좀 묻혀서 베이스가 안 들렸는데 보였고 세 번째는 그 남자 합창단 중에 가운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원래는 그냥 좌우로 찢어져서 들렸는데 가운데 자리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 소리가 들려서 점점 이제 정의감이 좋아진 고요가 초고요가 더 투명해져서 네, 전반적으로 햇마음이 많이 줄어 대신 이제 저역이 확실히 좀 더 풍성해져서 그 음악들은 맛이 나네요. 그죠. 제가 들으면서 첫 번째 최성수 음악 들으면서 느낀 게 저역은 이제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이 베이스의 투응하면 이게 쫙 지속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지속도로 가지 않고 뒷부분이 이렇게 죽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앞에 필터, 뒤에 필터 막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그런 거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혹시 최성수 해우의 음악을 자주 들으시는 음악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보통은 저역 베이스들은 한번 튕기면 쭉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져야죠.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요, 제가 이 녹음 이게 벌써 한 2007년인가 2008년이면 벌써 한 15년 전이네. 제가 이 녹음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반을 보면 제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레코딩하는데 관여를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들으신 건데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콘트라베이스만 미디예요. 나머지는 다 어쿠스틱 악기인데 콘트라베이스만 이게 전자악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들으신 거예요. 첼로까지만 해도 어쿠스틱 맞고 기타도 당연히 어쿠스틱인데 콘트라베이스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콘트라베이스가 미디입니다. 미디.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쿠스틱한 음이 안 나온 거고 정확하게 들으신 거예요. 첼로는 소리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첼로는 직접 연주한 건데 저 콘트라베이스가 저게 미디입니다. 미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옆에서 듣기에는 음의 밀도가 드디어 가득 들어찬 느낌?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어떤 더 이상 디지털 스트리밍이라서 심심하다, 단조롭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어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랜 케이블 다 들어가시죠. You don't bring me flowers. You don't sing me love songs. You hardly talk to me anymore when you come through the door at the end of the day. I remember when you couldn't wait to love me. Used to hate to leave me. But after loving me late at night.
어느새 바람 불어와 옷깃으려 이어봐도 그래도 어떠세요? 연주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연주자들이? 네. 그 랜 케이블을 바꿨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디지털 케이블인데 그 케이블 브랜드의 아날로그 케이블 성향이 랜 케이블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날로그부에 영향을 준다. 그건 뇌피셜이 아니라 수많은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케이블이 들어가서 토널 밸런스, 음색을 안 건드리는 케이블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역을 건들든 중역을 건들든, 근데 이게 랜 케이블이 들어가서 이렇게 대역이 넓어지고 고역이 확 살아나고, 그게 아니라 텔레론큐 케이블 성향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랜 케이블에서도 텔레론큐 아날로그 케이블의 그 어떤 음질 성향이 저 랜 케이블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고역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죠. 사실은 아까 웨이버사 노이즈 아이솔레이터 꼽았을 때 중역 때 밀도는 좋아진 것 같은데 대역이 위아래가 살아나지 받쳐주니까. 그 랜 케이블을 못 받쳐주니까. 근데 이제 케이블을 좋은 걸 다 들어갔더니 이제 대역까지 확 살아나면서 거의 이제 99%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음악이라는 게 뉘앙스 하나로, 뭐 요새 이제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되게 유명한데, 그러니까 유명 연주자들이 악보대로 연주 안 하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그 미세한 강약, 미세한 음정 변화, 박자 이런 걸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연주의 어떤 음악성을 만들어내듯이 어떤 작은 뉘앙스의 차이가 음악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